예, 요즘 건강을 위해서 숲이나 공원을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조선 왕릉을 맨발로 걸어도 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조선 왕릉 전 지역에서 맨발 걷기가 금지됐습니다. 왕릉 입구마다 설치된 안내판을 보면 경내 전 지역은 유교와 그 예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공간으로 맨발 보행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국릉유적본부 관계자는 왕릉에서 맨발로 걷는 관람객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맨발 단체 관람객들까지 오기 시작했다며 왕릉 관리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맨발 걷기를 즐기는 시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조선 왕릉처럼 접근성이 좋고 잘 조성된 걷기 장소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맨발 걷기를 홍보하는 한 단체는 조선 왕릉 관리사무소에 왕이나 왕비가 계신 곳에서는 누구든 더러운 신발을 벗고 깨끗한 벗은발이나 맨발로 예의를 표해야 오랜 법도에 맞는다며 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